윈도우 PC 초기화 기능 안 될 때 해결하는 방법. 윈도우의 PC 초기화 기능 안 될 때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버전은 윈도우 10이고 윈도우 11에서도 UI만 다르고 방법은 동일합니다. 윈도우 10에서는 작업 표시 줄 시작 버튼을 누르고 설정을 누릅니다. 홈을 누르고 업데이트 및 보안을 누릅니다. 윈도우 11에서는 시스템을 누르고 복구를 누릅니다. 왼쪽 메뉴에서 복구를 누릅니다. 이 PC 초기화에서 시작을 누릅니다. 모든 항목 제거를 누릅니다.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복구 환경을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오거나 초기화하는 동안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윈도우 시스템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REAGENTC를 입력하고 한칸 띄고 슬러시 INFO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현재 복구 환경은 디세이블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REAGENTC를 입력하고 한칸 띄고 슬러시 ENABLE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다시 확인하면 이네이블드 활성화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시 모든 항목 제거를 누르고 진행합니다. PC 초기화 문제가 발생되면 윈도우 파워셀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영상 더보기 메뉴를 참고하신 후 시스템 검사 명령어를 확인합니다. 명령어를 메모장에 복사합니다. 첫 번째 명령어를 복사해서 파워셀에 붙여넣기 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100%가 완료될 때까지 대기합니다. 두 번째 명령어를 복사해서 파워셀에 붙여넣기를 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100%가 완료될 때까지 대기합니다. 완료가 되면 PC를 다시 시작해서 다시 초기화를 진행해 봅니다. 초기화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윈도우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윈도우 10인 경우에는 윈도우 10 다운로드, 윈도우 11인 경우 윈도우 11 다운로드를 검색합니다. ISO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지금 도구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다운로드 후 실행합니다. 다른 PC용 설치 미디어 만들기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다음을 누릅니다. ISO 파일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경로를 바탕화면으로 지정하고 저장합니다.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면 마침을 누릅니다. 파일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측 메뉴에서 탑재를 합니다. 셋업 파일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는 방법 변경을 누릅니다. 나중에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유지할 항목 변경을 누릅니다. 개인 파일 앱을 유지를 선택하면
모든 자료를 유지하고 최신 버전의 윈도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를 초기화를 진행하려면 아무것도 유지하지 않습니다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설치를 누릅니다. 준비 작업이 완료되면 재부팅이 되면서 초기화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윈도우가 설치된 파티션만 모두 삭제가 됩니다. 윈도우의 초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초기화 기능에서는 로컬 설치는 현재 설치된 윈도우의 버전으로 초기화를 진행합니다. 클라우드 다운로드 설치는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하여 초기화를 진행합니다. 추가 설정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음을 누르면 윈도우가 설치된 파티션만 초기화가 됩니다. 모든 디스크의 파티션 공간을 삭제하려면 설정 변경을 누릅니다. 데이터 지우기와 데이터 드라이브가 끔으로 기본 설정되어 있습니다. 윈도우에 설치된 파티션만 기본 삭제됩니다. 캠으로 변경하게 되면 PC 안의 모든 드라이브 파일을 모두 제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드라이브를 삭제할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준비 작업이 완료되면 재부팅이 되면서 초기화가 진행됩니다. 윈도우가 초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영상 더보기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